오늘은 맥주 효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주 효모를 찾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모발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약국에도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이버 지식인은 최근 일자거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맥주 효모가 효과가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주 효모는 탈모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판토가 판시딜이라는 탈모 일반의약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시딜의 성분을 보면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약용 효모가 1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가장 많은 질량을 가진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는데 약용 효모라고 부르는 이 효모가 판토가 판시딜이라는 약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판토가의 성분 6가지 중에서 약용 효모와 케라틴만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토가에서 약용 효모가 하는 역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용 효모는 모발의 영양분을 유지시켜주는 공급원이며 조직 내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이로 인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력을 향상시킵니다. 맥주 효모는 발효에 따라서 효모를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균주입니다. 이스트라고 불리는 효모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지어 보겠습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들어가 있는 화학적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논문을 봅시다. 맥주 효모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단백질이 49.63%, 탄수화물 31.55%, 미네랄 7.98%, RNA 8.12%, 그리고 지질 4.6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체이다 보니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부분을 보면 맥주 효모는 셀레늄과 크롬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게 셀레늄과 크롬의 함량이 높습니다. 셀레늄은 항암과 항산화의 대표 물질이며 크롬은 당뇨에 도움을 주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미네랄입니다. 또한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H라고 불리는 비오틴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발의 구조가 되는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생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인자, 그리고 풍부한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비오틴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발 구조 형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맥주 효모는 판토가의 구성요소긴 하지만 판토가의 논문을 가져와서 살펴보면 효모를 포함해 비타민을 어느 정도 넣어주면 휴지기의 모발을 성장기로 유도한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남성형 탈모를 가진 분들은 그런 맥주 효모를 먹으면 치료가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안드로겐 탈모,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모유두세포 자체가 죽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프로페시아와 같은 약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와 판토가, 판시딜의 경우 모발이 되는 단백질과 그 구성요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풍부하게 하는 효과는 가질 수 있으나 남성분들 머리에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오긴 힘듭니다. 애초에 자랄 싹이 없어지면 아무리 영양분을 퍼부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원에서 프로페시아와 같은 피나스테라이드 약물과 병행해서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빠지는 건 막아주는데 자라는 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 빠지는 건 좀 줄었는데 글쎄 멈춘 것 같이 머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맥주 효모와 판시딜, 판토가 이런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 모발 치료에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정말 다양한 미네랄들과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은 영양제이기도 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맥주 효모는 생물체 그 자체이므로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RNA가 핵산에 해당하죠. 핵산은 통풍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맥주 효모를 드시면 이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효모는 모발을 풍성하게 해주고 당뇨에도 좋으나 통풍 환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효모는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균질화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회사의 맥주 효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판토가 판시딜, 케라시딜 같은 맥주 효모가 약용 효모로서 정확하게 측정돼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이미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